좋네요. 소 키우나? 소 키우고 막 그냥 축 사고 그래. 좀 있을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출입 안 하는 곳이네 여기는 내가 보니까. 몰라서 모기다. 그렇죠. 망원산 들어가는 입구도 얼마나 좁은지. 좁으면 들어간 것 같아. 거기다 갔다 내려왔지. 용기를 내가 지금. 신 선생님 오늘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예. 바람 잘 쐬죠 뭐. 예. 바다도 보고. 어디요 여기가? 여기가 진교장인데요. 어. 뭐 장보러 좀 나왔거든요. 뭐 하시려고? 뭐 살라고? 이 백김치를 담으려고 하면 배추가 필요해가지고요. 백김치 한번 더 먹으려고? 예.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예. 갑시다 일단. 예. 돼지감자. 아 돼지감자 있네요. 네. 무말랭이 말린 것도 있다. 라비. 고구마 서로 어디서 고추 2,000원, 오이도 다 3,000원. 다 해서 3,000원요? 오이? 예, 다 해서 3,000원. 시장에서? 마음에 쓰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걸 사고 싶은데? 아주 작고 미니멀한 거. 미니멀한 배추? 네. 가요, 그럼 마트 한번 가봅시다. 예. 이 배추가. 이거 하자, 이거. 이게 30? 이거 안 하고? 오케이. 응. 하나 하고. 그럼 네. 하나 더 하지 뭐. 이거 할까요? 이거 그럼 5개. 그래요? 이거 되겠네. 마음에 들었어요? 예. 예, 예. 괜찮네요. 어. 미니멀 하는 게 맞죠? 맞네. 여기가,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진교 100년인데요. 예전에 그, 연을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 하고, 또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완전히 쇠락했네요. 쇠락해본 게 거의 폐가, 예. 혹은 수준인데, 예. 이거 보니까 100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겨울이라서 예. 물론 그렇겠지만, 그 전에 어디 갔, 이쪽으로 가볼까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봐봐요, 다. 보면 없어요, 이렇게. 다 폐가가 됐는데? 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예. 잠도 자고 여기 가요. 입을 하고. 근데 여기 뭐, 완전 뭐, 이거는. 완전, 이거 뭐, 완전 폐가가 다 돼버렸는데? 예, 그렇네요. 와. 뭐, 이거 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네요. 야 여기서 차도 마시고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 안에는 이제 잠자는 그런 곳이었고. 차 종다리도 저 차 이렇게 하는 게 있네, 저기 보니까. 예. 문은 이쪽으로 갔어요. 야, 이런 게 영원한 게 절대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거. 네. 아, 문 잠궈지지 않아요? 잠가 있죠? 그렇네요. 아, 문은 열려 있네. 아, 이거 누가 이래 되냐. 제가 여기서 발표해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참. 옛날 다도대왕은 여기서 마지막. 아니, 뭐, 다 버린 건데 뭐. 아, 그리고 이거 쓰레기. 아, 이불이고 뭐고 다 쓰레기 됐네. 잠은 여기서 잤거든요. 아, 이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다 버려놓은 거네. 예.
또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아, 소용없는 거야. 예. 이렇게 해봤자. 한참 잘 됐지. 10년, 아, 10년 전이었으니까요. 10년 전에 여기가 좀 잘 된 곳이었다고? 예. 이거 봐라, 이거 이불 같은 거, 요 같은 거 멀쩡하잖아. 예, 맞아요. 이게 깨끗하게 빨아도. 이게 써도 되겠구만. 버리기 너무 아깝다. 사진이 있을란가? 어디, 신생이? 신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져가요, 그러면, 하나. 아니야, 안 가져가시오. 목사님 박물관에. 한참 때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한 거네. 예. 차를 했으니까, 가도를. 에 아깝다, 아까워. 이렇게 그냥 버려놔가지고. 누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지? 그렇게 잘, 잘만 될 줄 알았지, 그자? 예, 계속 될 줄 알았지. 오고 싶어 하더니. 예. 한참 뭐, 2009년, 2010, 11. 그럼 10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하게 흥망성쇠라는 게 그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렇죠. 예. 참.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간 데 있어요? 아, 이, 여기 이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여기가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봐요. 예. 해미골 전시관이라고 돼 있네. 예. 원래 도자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 이게 할 때는 이 돌도 그렇고 잘 해놨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기도 갔었어요?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영화 촬영지였었거든 옛날에요. 근데 여기도 완전 뭐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띠내고 없네요. 어 완전 뭐 완전 예 폐가가 됐지. 폐가지 폐가. 옛날 치아선이라는 영화를 여기서 촬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임근택 감독이 여기서. 아이고. 그래, 간판도 있었겠다. 말 그대로 영화처럼 그냥. 순식간에 설물처럼 사라진 거지.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금방 10년 만에 쇠락한다는 거는. 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 하는 거야.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예, 맞아요. 이거는 누가 와서 팔고 누가 와서 살고 그래도 될 건데 맞아요. 그것조차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여기서 뭐 한다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가 교회였어요? 예. 여기도 아예 뭐 아무도 관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여기 전기세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예.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예. 뭐 전기세고 뭐고 아예 사람이 예. 안 살고 그렇다는 예. 거잖아요. 예. 가보자. 여기서 제가 야초공부도 하고 차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고 여기는 사람이 살아도 되겠는데 그죠? 예. 왜 이렇게까지 다 전체가 다 이렇게 무너졌지? 응? 이 교회였다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에휴, 영원한 거는 없다는 거야. 영원한 거. 문이 열리네. 아, 우에 잠겨놨다. 예. 여기 무단출입 금지해놨네. 이 안에도 이렇게 잠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신선생? 아, 그래. 모든 게 한순간일 줄 알았는데, 한순간. 그래. 예. 참, 꿈속에서 신선생 여기 왔다 갔네요. 그렇죠. 예. 참, 꿈을 꾸다가, 예. 신선생도 여기서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응, 뭔가 차를 연구하고 예. 그런 꿈을 꿨을 거 아니야. 뭐, 꿈은 안 꿨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열심히 그렇지 예. 연구하고 예. 다 폐가가 돼 뭐 다 폐가가 됐는데 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
너무 많은 물 아니 땅도 살 필요 없고 집도 살 필요 없고 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걸 여기도 지금 사람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이 주변 전부 다 그래야 되는데 이 전체가 완전히 그냥 이쪽에 죽음에 맞죠?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활력이 없잖아요. 그 한두 집이 이쪽 쪽에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다 죽었다고 봐야지. 그렇죠. 저 백년도 보니까 저 뽑아가지고 팔거든요. 그렇죠. 연금 판단 말이야. 그것도 조차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그 뭐야 백년 도래지라 그랬어요? 그 이쪽 일대가 전부 다 망한 거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한때는 막 도자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런 데서 축제도 하고 예전에 여기서 하동군에서 축제를 한 장소였거든요. 군수가 오고요. 백년 연꽃 축제라 해가지고 열어내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잖아요. 군에서도 연꽃 축제가 사라졌는 게 아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허망하게 있잖아요. 옛날처럼 도자기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 그렇게 그렇죠. 생각 안 해. 너무 많아요, 도자기.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도자기를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과잉, 지금은 과잉 시대지요. 모든 것이 과잉 시대지. 예. 여기 왼쪽에 있었던 게 다 무너진데, 여기가.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뭐에 사용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여기도 뭔가 잘 썼을 것 같은데. 그 옛날로 말하면 소 키우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다 잠겨 있고 다 묶어 놨잖아요 지금. 아예 없어요 사람. 예전에 여기서 일본에서도 왔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연밥을 제가 만든 기억이 나는데 연잎밥을요. 그래도 활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죠. 예, 맞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활력이 없어요. 문이 잠겼네. 옛날에 이래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뭐 하는 곳이었어요? 요도 가면 도자기 만드는 곳이 여기도 요쪽 라인만 조금 살아있고 갑시다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번성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 말해주고 있어요 뭐든지 지금 백김치 배추 좀 산다고 왔다가 신 선생님 그 10년 전에 그 차 그거 연구하고 하던 화려했던 그 영광했던 흔적도 없으시잖아요. 사라졌어요. 이 전체 내가 보니까 한 30여 호 집들이 거의 한 대여섯 개 빼고 싹 다 몰락했는데요. 몰락의 길을 겪었네. 한 시대가 저물은 것처럼. 싹 저물어 버렸는데 이쪽은. 아 무섭다. 어디 가보고 싶어 이제 또? 이제 저 위로 한번 있지 않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예 전시장이라고 여기 있네. 여기 있을까? 저도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 그래도 안 가도 안 되겠나? 그래도 폐허지. 폐허됐지. 모든 게 거의 90%는 폐허가 됐고 나머지 한 10%만 여기 몇 사람만 맞죠? 그러네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도 뭐가 있었어요? 하동료라고 돼 있네. 예, 여기가 옛날에 연꽃 축제를 했는. 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겠네, 그때는. 예, 매년마다 했죠. 2008년, 9년, 10년. 하동군에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있고, 그죠? 보니까 이거 이제 미술관이었는데 여기가 미술관이었어요? 예 여기 아무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장검정 미술관이 났고요. 아이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미술관이었으면 그때는 그러면 사람들도 예. 많이 오고 그랬겠네요. 예, 여기 보러 참. 오고요. 가봐요. 허황후 예. 생채식. 생채식. 허황후 음식을 짰습니다. 직접 재현하고 만드는. 아, 그랬어요? 그렇게, 예.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오기도 하고. 아이고, 가봅시다. 예. 이게 좋은 작품들도 많은데 뭐 하나도 관리가 되는 게 없네. 응? 여기가 보요지였는데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여기 도자기를 만드는 터였는데. 아, 장, 저기가 이 여기가 도자기 터였어요? 예. 도자기 깨놓은 도자기는 좀 보이는데요? 예.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여기 사람들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예. 이 도자기 사러도 오고요. 여기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전시관을 했었어요, 여기서? 뭐 예. 도자기 같은 만들고 그랬었어, 시연하고? 예, 여기 도시가, 도시, 그 전시관 하면서 아. 팔기도 하고, 아, 여기서 꽂기도 하고, 예. 아예 없네요. 흔적도 없이 그냥. 미끄럽다. 이 흙도 도자기 만드는 흙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버려져가지고 이런 거지. 이게 상천지에. 좋은 데를 놔두고 다 그냥 간 거잖아 어딘가로. 예, 다 그냥 흔적도 남아 있지 않네요. 미세하잖아, 부드럽잖아 이 흙이. 점토 자체. 점토 자체가 달라요 도자기 만드는 건. 여기 무슨 무궁화 명상원이라고요? 네. 여기는 보니까 예. 지금 독 같은 거 막 있는데 예. 그대로 그냥 놓고 가셨네. 예. 여기는 또 뭐예요? 다 도자기도 이렇게 해놓고 갔네 그냥. 하, 참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긴. 남산 예술관이라고. 뭔가 누가 와가지고 맞지? 근데 뭐 관리 안 된다고 봐야지. 맞아요. 예.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지 뭐. 이 정도면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지. 여기서 축제를 했는 장소거든요. 축제? 예. 그 무대가 있죠. 그러니까 신 선생 대구에서도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거 무대 장소. 아, 여기서도 축제도 하고. 뭐 문화 행사 같은 거 했네. 예. 여기 의자 갖다 놓고. 방송국에서도 오고. 아, 참. 이 좋은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떠난 거잖아요. 이게 지하수를 파놨나 보네. 이래 크게 벌려놓으면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예, 더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 인생도 무대에서 연기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게 사라진다. 그 배우들이요. 그걸 보여주는. 여기에 있는 배우들이 다 사라졌네요. 예. 엄청 이게 화려한 시기를 넘기고. 예. 아주 이제, 더 이상, 예. 예. 그러니까 주변일 때가 다 이렇게 됐네요. 연이 있잖아요. 다 힘을 아름답게 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거든요. 관리를 못하니까 네. 다 죽어. 완전히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죽은 거지. 그럼 뭐 백년 도래지라는
이름이 그냥 다 사라진 거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최고의 그거 끝판왕이었네. 여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행사하고. 그 당시에 10년 전에. 신 선생 그 지금 연극하던 연극하던 분들이 다 사라진 여기 그 연극이 끝난 자리를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쓸쓸하네요. 쓸쓸해. 예, 쓸쓸해요. 옛날 기억도 없죠, 이제. 그래. 예, 여기서 어쨌든 문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예. 연극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바탕 예. 거죠. 예. 몇 년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를. 여기서 대구에서 보자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 10, 11, 12. 한 12년에서 13년 요 정도. 한 7년 정도는 예. 다녔네요, 여기. 예. 그때 굉장히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예. 여기가. 한창 호황, 정점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는 그럼 뭘 한 거예요? 도자기 만들고, 전시하고. 예. 판매도 뭐 하고, 그런 장소에 또 연꽃 축제도 하고요, 매년. 연잎도 만들, 연잎차도 만들고. 예. 예. 또 영화 촬영지라 가지고. 아, 여기 뭐 치환선이라 그랬나? 예. 그것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왜 그걸 유지 보수가 안 됐을까? 결국은 이제 한참 사람들이 오다가 그만 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광지가 그렇거든요. 유행을 타는 것 같아. 예. 이런 것도 그죠? 예.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반짝만 모였다가 예. 뭐 식상해지면 싹 진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예.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 그렇죠.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냥 버리고 떠나버린 거야. 예. 그럼 누구한테 어쨌든 대여를 하든지 누군가 그냥 살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러면 안 되는가? 그것도 들어올 사람이 딱 들어오면 벌써 생명력이 없어. 죽은. 벌써 느껴지거든. 이거 죽음의 장소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최고의 좋은 장소에서 왜 죽음의 장소가 됐을까? 결국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요, 반드시 생한 것이 있어만 멸한다고요. 쌍생쌍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 인생의 무상함을 여기서 느끼죠. 아, 진짜 무상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예. 도자기 막 이런 큰 거가 막 다 예. 버려져 있더라고. 예. 옛날 도자기 조만한 한 게, 조만한 거 이런 거 그릇 하나에 20, 30만 원씩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 전에 다 그래 사고 그랬어요, 그런 거. 예. 지금 누가 그거 삽니까? 예. 영화는 잠깐이야. 영화는 영국이 끝나고 나면은 예. 그러니까 폐잔병으로 되는 거, 폐잔병. 그렇죠. 예. 전쟁 끝에 폐잔병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뒤에 가보면은 뭐, 어수선하잖아요. 예. 그 쓰레기 치워야 되죠, 쓰레기. 맞아요. 여기도 쓰레기 치울 것밖에 안 남았네요. 예. 보니까 이불도 그렇고 멀쩡하더만. 예. 이것도 전부 다 연받치고 이러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네. 예. 아무도 관리가 안 되니까. 예. 연꽃밭도 다 풀밭이 돼버렸으니까. 예. 연도 이제 가치가 없잖아요, 맞죠? 그것도 사준 사람이 있어야지 연에 맞지. 맞아요. 예. 사람이 없잖아. 사람 그림자라. 네,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예 흔적이 남아있는. 이것도 도자기 묻는다고 이게 만들어 놓고 맞죠? 저자도 안 찍고 그렇다고. 예. 백년 시무와 관리도 안 되고. 예. 뭔가 맞죠? 죽은 것 같아. 여기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여기는 그나마. 저렇게 잘 지어놓고 맞죠? 필요 없는 거라 저렇게 잘 지을 필요도 없는 거라. 화려하게 비싸게 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안하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의심스럽겠는데. 맞죠. 응? 예. 둘이 다 망해서 나가버렸으니까. 예. 화려했던 영광이 다 떠났는데. 예. 다시 안 와요. 그 영광이 한 번. 예. 그 이전에 연예인들도 최고 정점을 찍고 나면은요, 예. 그 다시 그렇게 안 와요, 잘. 맞아요.
어려워 다시 정점 찍는다는 게. 참 예전에 매실 심을 때 맞죠? 그 먹을 거 갖고 사람들 매실이고 뭐. 음식도요 유행을 타더라니까 유행을. 그렇죠. 어. 예. 하나가 아주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예. 직업도 유행을 타고. 예. 지하선. 예. 영화 촬영지네. 예. 아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는구나. 예.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가려면은 여기서는. 아 이제는 저기 이제 이리 가면 되죠. 안동으로 가요. 예. 지금부터 예. 10년 전에. 예. 그 보니까 그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예. 다들 네, 더 발전한 게 아니고 예. 퇴락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퇴락하지 않으면 예. 어, 진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멈춰야 예. 되는데 예. 멈추는 것도 어려운 거야 지금. 그렇죠. 일체가 무의 상태로 우주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화려하게 우주도 펼쳤는데요. 오라 일체다. 예. 일체가 무다. 일체가 무다. 예. 오케이. 무상하다. 예. 예. 그래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예.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예. 뭐 작품이든 예. 뭐든지 예. 산이 높으니까 잔설이 예. 많잖아요.